지금부터 32번 유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유형이고요. 밑에 부분에 빈칸이 있고 들어가 봅시다. First ever year. 맨 10년 동안 많은 심리학에서의 많은 연구들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뭐에?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동격 대수로 나와 있죠. 인간들은 driven, 이끌어진대요. 이끌음을 당한다, 뭐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에 의해서 이끌어지냐 하면 base motiva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base를 여기서 기초라고 해석하지 말고 base에 동그라미고 별표 한 번만 해주세요. base에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이너스 의미예요. 저급하다, 저급한 비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베이스 모티베이션을 모를까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Search as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문자에 닿는 거네. Aggression, 뭐 공격. 그 다음에 egoistic self-interest. egoist라는 게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적인 self-interest, 자기 이익이죠. 이기적인 사욕. 그 다음에 the pursuit of simple pleasure,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와 같은 저급한 것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기반되었다더라. Since many psychologists,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가정이라는 건이 가정이죠. 이러한 가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inadvertently, 무심코 고안했다 연구를 연구 주제를 고안을 했다는 거죠. 어떤 거야? 그들만의 가지는 가정을 지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설계했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들만의 뭐 전제라는 게 가정을 뒷받침하는 거잖아. 그냥 전제, 그냥 가정, 이런 전제라고 하니까 그들만의 가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하나만 잡고 시작을 하자. 잡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다. 문제를 풀 때.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인간이란 저급한 동기에 의해서 움직였다니까. 저급한 동기에 움직인대요. 저급한 동기라는 게 뭐가 있었고? 공격, 자기 사욕, 그 다음에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분 좋은 거, 막 단순함을 추구하는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걸 했대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the view of humanity, 인류의 관점이죠. 인류의 관점인데 어떤 인류의 관점이야? That prevailed in psychology. 이렇게 하고 있네. 심리학에 만연한 인간의 관점은, what that of the species. 대다고 도우지 묻는 건데, 애랑 애랑 일치적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애를 필요가 있죠. 종의 관점이다. 어떤 종의 관점이냐고 하면 배열리에 열어가지고 배열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쭉쭉쭉 갔더니 뭐가 어디까지야?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가 되죠. 여기까지가 되면서 우선 다 건듭시다. 엔드를 기준으로 키핑과 매니징이 병렬로 구조가 되어 있고 모어리 되어 있고 구문에서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모어리 되어 있고 댄이 있구나 비교 구문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해서 하나 유념을 해야 할게이 단어도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배열리를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게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를 좀 해석하면 가까스로 겨우라는 해석으로 해주세요. 가까스로 겨우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keep in check가 억제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그 생광팬을 후지겠으니 keep in check가 억제하다예요. 그러면 얘들아 종의 관점인데 어떤 거냐면 가까스로 aggressive tendency 뭐 하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억제하고요. manage to 겨우 가까스로 live in social group 사회생활을 산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죠. 사회집단 송호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보다요. more out of motivated self-interest 더욱더 뭐에 의해서요. 동기화된 self-interest, 자기 개인의 이익이라 했잖아. 동기화된 자기 사욕에서요. out of가 from이 되죠. out of는 from, 얘도 from이죠. 뭐보다는요, gene in affinity가 친밀감이잖아. for other, 타인에 대한 친밀감보다 true sense of community, 뭐야? 진정한 공동체 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육에 의해서 사회 그룹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가정으로 하나의 실험 조사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세한 인류의 관점은 공격적 성향을 스스로 억제한대요. 그냥 한국말 쓸게.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고요.
마음이 급한갑다, 선생님이. 공적적 상향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더라? 사회 집단 속에서 살아간다더라. 사회 집단 속에서 겨우 살아가는데, 집단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뭐랑 뭐가 있으면, 사욕과 다른 말로 하면, 뒤에 보면, 친밀감, 뭐, 진짜 친밀감, 타인에 대한 친밀감, 뭐, 타인에 대한 소속감, 뭐, 집단과 공동체 의식, 이런 것보다는, 사욕에 대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갑시다. 그 다음 거 같더니, 보스 SF와 그의 초기의 행동학자들인데요. 어떤 행동학자들이야? 유명한 애, 왓슨이죠. 왓슨의 초기 행동학자들과 S. 프로이드는 믿었습니다. 인간은 동기를 받아, 삐리리에서 동기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갑시다. From that perspective, 그 관점이란 건 빈칸 관점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Social interaction의 possible, 사회의 상호작용은 가능하라더라. 오로지 뭐한 경우에만 가능하랍니다. Exerting control, 통제를 실행했을 때만 가능을 합니다. 어떤 거에서, 어떤 통제, those base emotion, 아까 제가 베이지에서 더 저급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더 저급한 감정을 통제됐을 때만 사회 작용을 하더라.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이 말이잖아. 저급한 감정을 통제해야지 뭐한것 같아? 사회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 같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it is always vulnerable이죠.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다. To eruption of violence, greed, selfishness가 되죠. 뭐에서는요? 폭력이나 greed, 탐욕, selfish, 이기주의에 침입해서는 취약하더라. 즉, 만약에 이걸 통제를 해야지 이게 가능을 한 건데 이런 거라는 게 뭐냐 하면 폭력, 뭐 탐욕, 이기심. 이거가 침입을 해버리면 당연히 애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들어가실게요.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더 팩트가 사실이고요. 쭉쭉쭉 갔더니 인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인간이 live together in social group, 사회생활에서 함께 산다라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겨지고 있냐면 tenuous arrangement라는 tenuous란 거 아주 small, 아주 약한. 맞게 위기라는 거죠. 이쪽에 위 약한 합의입니다. 합의로 여겨지고 있어요. 어떤 합의야? That is only just one step away from violence가 되죠. 단지 one step 한 걸음만 떨어져 있어요. 한 걸음만 떨어져 있는 미약해요. 그런 거라는 건 폭력이라는 게한 걸음만 떨어져 있어요. 폭력으로 자칫하면 이어질 수 있다니까요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제 한 문장을 설명을 한다는 게 뭐냐면 좀 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말해서 저급한 감정을 통제해야 사회 상호작용이 되는 건데 저급한 감정에 침입하면 사회 작용은 깨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건 미약합니다. 사회에서 산다는 거는 미약한 거예요. 다시 말해 다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를 봤더니 아까 침에 봤더니 소셜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이걸 거예요. 인간이 함께 사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이 함께 사는 거야라고 하고 있고 주황색으로 했을 때 베이지 이모션을 통제를 해야 돼. 근데 베이지 이모션이라는 거는 이런 거란다. 다시 말해서 이거죠. 곧 일어날 수 있어요. 오직 한 걸음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냥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폭력이 일어나면 깨질 수 있는 거에 약하다는 거야라고 해서 여기랑 여기는 같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들어갑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대입을 해볼게요. 1번 봤더니 초기의 노래를 뭐냐면 이 사람이 믿었어요. 인간은 동기부여를 받는다니까 뭐에 있어서냐면 도덕적 생각이라는 거죠. 도덕적 생각은 언급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2번 할게요. 2번 봤더니 selfish drive라고 하는 거죠. selfish drive라고 하는 거는 이기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구가 여기에서는 얼핏 생각하면 애가 된다는 거죠. base emotion이라고 된다는 거죠. 저급한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급한 동기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통제권을 갖는 거죠. 저급한 동기가 있으면 사회생활이 깨지고 저급한 동기가 없어야 사회생활이 간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합리적인 생각조차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낄게요. Extrinsic reward, 외부적 보상도 언급 자체가 안돼 있어요.
뭐 나에게 외부적 보상을 준다 만다가 없으니까 소셜 퍼니시먼트, 사회적인 벌도 안 나와 있었어요. 언급 자체가 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셀피시 드라이브를 일종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저급한 동기가 이러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사회 집단 살아가기에 욕구를 하는데 이런 거 진짜 친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욕 때문이란다라고 이렇게 이어진 게 이렇게 되고 있고 뒤에 부분 갔더니 이런 베이지 이모션들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열수 있는 키가 된다더라라고 해서 두 부분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쉽지 않은 문항이었고 선생님의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이해가 안 가셨다면 선생님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